휴리는 무서워. 난 졌어? 클렌즈가 마음에 안 들어. 대박. 야, 너네 지금은 다 따로 사나? 당연히. 다 따로 사는데 나는 독립을 아직 못해서 부모님하고 살아남아. 한 번도 안 했어? 독립을? 숙소하고 바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나는 항상 누군가랑 지금 쭉 살고 있는 건데 부모님한테 나도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관찰 예능을 너가 나가면 지불해주겠다. 그게 가성비상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현실적이시네. 근데 그치? 나는 프로그램에 미팅을 가면 아니 독립을 먼저 하시고 나가셔야지. 독립을 하면서부터 하는 거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뭐 나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의 큰 그림이지 않나. 그래서 난 지금까지도 같이 살고 있어. 독립을 하고 싶다. 숙소에서는 그러면 함께 몇 년 살았어? 한 7년? 8년?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네. 8년 살았다. 재밌는 일, 뭐 신기한 일, 무서운 일 이런 거 엄청 많았겠다. 많았겠지. 나는 무서운 일을 겪었던 게 지금 기억에 많이 나. 왜? 숙소에서? 효민이 잠깐 저기 가 있어. 헤드폰 없어, 헤드폰. 효민이가 무서운 얘기를 안 좋아해서 내가 2배속으로 빨리 얘기해볼게. 왜? 아니, 나는 무서운 일을 겁이 많구나. 아직까지 숙소에 있었던 몰라. 일을 효민이만 몰라. 그래. 너 뒤에! 아니, 그런 거 말고 무서운 얘기 진짜 못. 어디가? 야, 이러면 완전 제 생명대잖아. 여기 있으면 안 들려? 아니 이렇게 귀를 막고 혼자 거 문으로 누가 들어온다? 진짜로? 진짜 많이 좀 그럼 우리가 빨리 얘기를 내가 빨리 얘기를 해줄게. 제일 우리가 잘됐다고 생각했던 숙소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엘리베이터 귀신이 뭐가 있었냐면 귀신? 우리가 15층에 살았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14층에 있길래 버튼을 눌렀어. 바로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8층에 쓰는 거야. 그래서 아 8층에 누가 눌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타는 소리가 이 계단 밑에서 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빠르게 슉 진짜 슉 올라오더니 15층에서 띵 열리는 거야. 그리고 약간 그때부터 우리는 아 여기 집이 뭔가 있다 라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숙소에서 드라이기 소리나 아니면 타자 치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정말 나만 그랬으면 이게 내가 지금 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언니 멤버들이 화장실에 지나가는 그 드레스룸 사이에 드라이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드라이기가 윙 켜지는 거야. 드라이기신. 그래서 와서 드라이기를 껐어. 그리고 다시 켜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귀신다. 그러니까 이 집에 장난을 우리한테 계속 친다라고 느끼고 우리는 같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사 갈 때쯤에 진짜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은 멤버가 있어. 아니 근데 잠깐 미안한데 나 얘가 더 무섭거든 지금. 야 지금! 끊었어? 야 너가 더 무서워! 끊었어? 그러니까 아마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우리랑 같이 살면서 잘 되게 해줬던 친구 같은 애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그 숙소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됐는데 저러고 있으면 귀신이 방송 보면 섭섭해야겠다. 아니 저거 그거는 귀신이 그 드라이기를 깜짝이야. 드라이기를 깜짝이야. 귀신이 뭐 한다고 드라이기를 켰을까? 멋부린 거죠, 귀신. 멋부린 거죠. 그 친구들이 원래 살고 있는 집에 너희들이 들어간 거야. 너네들은 불청객인 거지, 불청객. 아니, 난 예전에 티아라 숙소랑 같은 집에 산 적이 있어. 응. 근데 내가 거기도 있어. 한 번도 점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아. 선배가 하도 보재. 그냥 따라만 오래. 갔어. 내가 사는 집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리더니 여기서 빨리 이사 가래. 아파트였어? 어. 거기 들어오려는 사람이었나 봐. 부동산 이모가 집에 간 거 아니에요? 못비 바르려고. 못비 바르려고. 귀신 그런 거 믿어? 나는 귀신 이런 거 안 믿지. 예전에 1년에 한 200일을 가위를 눌렸어. 어? 와? 자다가 이렇게 몸이 안 움직여. 맞아, 맞아.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깨야겠다 하고 막 힘을 주다가 딱 깼어. 그러면 내 눈앞에 내 방의 구조가 다 보여. 근데 그것도 가위고 맞아, 계속 겹겹이 막 이렇게 심할 때는 한 하루 7번도 눌리고 나이트클럽에서도 눌렸잖아. 가위를 왜 눌렸어? 왜 눌리냐고. 나이트클럽에서? 술 마시니까 잘못했는데 계속 부르는 거야. 깨는데 가위 눌려가지고 나이트에서도 눌려. 야 이런 거 뭐하러 뻥쳐. 브루스타일 뺏겼잖아.
아니 아, 원래 귀신이 음악을 좋아해. 어. 귀신이랑 사람이랑 구별하는 방법이 뭐 있어 있긴 귀신. 아니, 나도 안 믿어 귀신. 뭐야, 뭐야, 밖에 구별하는 방법. 나비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안 앉아. 살아있는 사람한테 나비가 안 앉아. 나한테 안 앉아. 만약에 내 친구가 앞에 있는데 나비가 아니 런닝맨머니까 막 종국이 형 막 코에도 앉고 막 앉아. 광수 여기에도 앉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이제 알면 됐어. 뭐야? 야 나비 잘 앉아. 아니 근데 니네 숙소에서 뭐 룰은 따로 없었어? 그래 룰. 희철이네 숙소에는 희철이 룰이 따로 있었대. 내 룰이? 어. 희철이 시부니 건드리지 말기. 어. 희철이 침대에 앉지 말기 뭐 이런 거. 야 동료가 같이 그냥 한 침대에 그냥 앉을 수도 있고 같이 누울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내 그런 가지고 정색을 하고. 그러면 형도 장훈이 형 침대에 누워봐. 지금 초대를 안 하잖아. 나 옆에서 한번 자고 싶은데. 할때 가면서. 이 형은 옆에 누워. 최우수 둘이서 얼마나 기웃겠어. 내가 먼저 그럼 형님 소파에서 하루 자고 나서 하자고. 그 800 해줄 거야? 어? 800? 800 해줘! 생각만 해도 여기가 따끔따끔할 것 같아. 뒤에 봐. 머리 좀 팔이 따끔따끔할 것 같아. 아우. 근데 우리는 룰이 있었어. 어떤 그거 룰? 막 지연이한테 요리 시키지 않기. 어? 어. 요리를 너무 못하는구나. 지연이가 언제 한번 우리 마탕 해준다고 마탕을 이렇게 했는데 거절했는데 그냥 까만색 제똥이만 있는 거야. 진짜? 까만색 삼각형들. 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지연이 요리를 시키지 말자. 근데 그때 내가 학생이었어. 미성년자 때 그냥 뭐라도 언니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귀여운데 하지 마. 이제 앞으로는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됐던 거지. 옛날에 또 휴대폰. 다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맞아. 휴대폰을 뺏기는 경우도 많지.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1위 하면은 회사에서 휴대폰을 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 형네 때는, 없어, 형네 때는 어땠어? 뭐를? 제재 이런 휴대폰 이런 거. 밥을 안 줬지 휴대폰. 말한 거 밥을 안 줬지. 아 운동할 때 전혀 그쪽으로는. 근데 우리는 핸드폰이 데뷔하는 날 수거했어. 아 데뷔하는 날. 이상하게 매니저님이 뭐 친구들하고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 한번 드려봐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다 전화했다? 그러고 이따 전화할게 이러고 다 전화 끊었는데 도착하니까 갑자기 매니저 오빠가 다 겁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희 핸드폰은 없다. 그리고 그러면 너네도 지금 활동을 하면서 뭐 연애나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핸드폰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어. 아니야. 그렇겠지. 없었어? 아니 멤버들끼리는 다 공유를 하면은 우리 도와주지 않아? 우리 엄청 도와주지.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숙소에 있다가 아 오늘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날은 각자 돌아가면서 망을 봐줘. 그러니까 뭔가 오늘은 좋았다. 내가 내일은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 멤버가 한 명 나가면 이 침대에다가 자는 것처럼 온갖 가방과 옷까지들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놔. 머리 피스가 있어 아이돌들이 쓰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불을 덮어. 그리고 조명을 한껏 낮추면 자는 것 같은 야 코난이다 코난. 아니 근데 그럼 매니저 오빠 들어오면 연기력이 중요해 이때. 그러니까 오빠 저희 지금 자고 있는데 자고 있고 저희 다 잠옷 입고 있어서요. 왜요? 그럼 이런 나가죠. 식으로 하면은 그냥 자고 있어. 만날 데가 없으니까 막 옥상 막 이렇게 옥상에서 잠깐 뭐 30분 얘기하고 오고. 어디 옥상? 방송국 옥상? 옥상. 아 숙소 옥상. 보통 잠겨 있지 않아? 잠겨 있지, 옥상. 열려 있었어, 우리 어느 날 멤버가 겹쳐, 만약에. 나도 오늘 데이트인데,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 명 양보를,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양보를. 아니, 옥상 넓은데, 한 명 저쪽에서 만나고, 한 명 이쪽에서 만나고. 맞아, 맞아. 아,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일단 손대포를 친 거야. 아, 조문터를. 이기면은, 인기 공간이 어디야? 벤치 있는데. 아, 의자 벤치. 있는 쪽. 벤치가 있어. 들어보면, 은정이랑 효민이네. 경험자네. 둘이 만나겠다. 큐리랑 지연이 안 나갔네. 벤치가 앉으면 옥상이니까 뷰도 좋고. 그렇다. 되게 좋았어. 나름 낭만이 있었어. 그 친구들도 잘 활동하고 잘 지내고 있지? 그럼 행복하게 모두가 잘 살고 있지. 난 그래서 옛날에 샤크를 핫도그 시킬 때 우리 엄마랑 같이 핫도그 시켰어. 최악이다 최악. 그러고 뭐? 아니 왜냐면 그 당시 막내가 중3이고 여원이가 고1이고 이러니까 애들이 어리잖아. 이제 어머님이 보호자처럼 밥 그렇게 먼저 되고. 얘기를 했어야지. 큰일 그런데 형네 엄마가 옥상에서 제일 많이 걸리세요. 아니 아버지가 옥상은
그게 그게 문제긴했어. 경치도 좋고. 그게 문제긴했어. 경치 경수 씨 엄마가 몰라. 엄마가 숙소를 너무 비웠어. 리드는 누구였나? 리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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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는 좀 특별한 건 그랬는데. 아, 우리는 리더를 돌아가면서 하는 그룹이었어. 지금 현재는 나고. 아, 당번처럼. 맞아. 어, 그렇네. 어, 사장님께서 이제 어, 티아라 그룹에 대해서 좀 더 더 애착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봐라 해서 리더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됐는데. 아, 돌아가면서 왕관을 씌운 거지. 그러니까. 책임. 아니 나는 못했어. 나는 막내라서.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 리더 못했어. 유리도 못했어? 아 그럼 여기서 최초로 리더가 됐다 생각하고 멤버들의 이런 상황은 앞으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고쳐야 돼. 그래. 나 일단 효민이. 일단 효민이. 난 효민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문제점? 어 문제야 이거. 문제야? 어 이거 고쳐야 돼. 문제야? 나는 효민이가 무대에서. 너무 부산 싫어. 아, 부산 싫다고? 예를 들면 일단 노래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잖아. 어. 근데 여기 머리카락 한 가닥이 이렇게 걸려 있어 만약에. 어. 그러면 진짜 구두도 벗겨질까 봐 막.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까도 엄청 부산스럽지만. 무슨 얘기야? 모두 광장이랑 이게 왜냐면 되고. 옥상에서의 트라우마였나 보다. 옥상에서 항상 막. 왜 음악 방송 끝나고 엔딩 무대 다 같이 이제 출연자 서잖아. 맞아. 은정 언니가 좀 마사지 뭐 이렇게 좀 시원한 걸 좋아해. 어, 마사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다 1위 발표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거 뭔지 알아? 아, 뭔지 알 것 같아. 무릎 여기 종아리를 시원하게 한다고. 그거 긴장된 순간에. 어, 뒤에서 혼자. 제일 정신이 없어. 맞아. 나 이거 고쳐야 돼. 마사지. 맞아요. 어, 많이 들었어. 아로마 느낌이 있구나. 아, 너무 그럼 큐리. 큐리 언니? 큐리는? 아, 무서워. 난 저 서클 렌즈가 마음에 안 들어. 아, 대박. 내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뭐, 그때 서클 렌즈라는 게 별로 딱 그때 나왔어. 그때 유행이었어. 어, 유행이었고 그때 나와서 지금은 서클 렌즈 안 껴. 지금은 생눈이지? 생눈 아니고 그냥 뭐야, 눈이 나빠서 렌즈를 렌즈. 껴. 그래도 옛날처럼 이렇게 강아지 눈처럼 끼진 않아. 언니 컨셉이 우리가 되게 다양했잖아. 맞아. 근데 언니의 스타일 중에 안 변하는 게 이 눈동자는 너무 고대로인 거야. 아, 뭔지 맞아. 알지? 어, 찍찍 있는 게 나는 너무. 지연이는 계속 여태까지 활동하면서도 저는 눈가리가 나와. 눈가리가. 나 상상도 못했어. 진짜 상상도 못한 정도였어 진짜. 나 완전 마상 제대로인데. 세명원 그림이 우리 동생 지은이 이걸 좀 고쳐야 된다. 왜 리더만 얘기하려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리더만 이렇게 얘기 안 해. 리더만 바람 피해. 맞아. 우리